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관련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주변국인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오염수 방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도 일본의 입장에 힘을 보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에도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 IAEA는 이 계획을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도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를 비롯해 제어된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일본과 뭔가 짜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1957년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정책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알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마무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통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전 세계에서 IAEA의 권위와 신뢰도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장 핵심 과제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오염수 처리인 만큼 일본 정부와 이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 보입니다. IAEA와 일본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엮여 있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전체 예산 중 8.2%가량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사무총장 이전에 IAEA를 이끌었던 수장은 일본의 아마노 유키아입니다. 오랜 시간 일본이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공을 들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마노 전 사무총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된 후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가 안팎으로 방사능 처리 관련하여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너무나도 큰 사안인 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제원자력기구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년간 엄청난 예산을 들이며 공을 들인 이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노 전 사무총장이 2019년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것이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0년 동안 수장을 맡은 아마노의 행보를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는 신임 사무총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선된 사무총장이 현재 그로시 사무총장인 것입니다. 2019년 당시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를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본인의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취임하자마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과 참석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친일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는 당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려도 몇 년 뒤에 진행될 뿐더러 그 피해가 인간에게 발현되어 책임을 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본인의 성과와 면피에 급급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이 가장 먼저 미국을 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방출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오염수 방출이 이루어지는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다르게 최근 일본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를 갖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주변국 등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단과 관련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심각한 우려가 논의되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올해 여름까지 기본적인 구성과 활동 내역 등에 합의하고 신속하게 파견하겠다는 입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즉 그로시 총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총장에 선임될 때 당시에는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전임 일본 총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로시 총장은 퇴임 직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관점으로 한국을 국제조사단으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한국의 조사단이 IAE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염수는 방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 차관이 캐리 미국 기후특사와 면담한 이후 뜬금없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와 함께 주변국들이 일본 오염수에 대해 검증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축이 돼 진행할 검증 과정에 한국 조사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긍정적인 입장이 확인되면서 한국 쪽이 직접 검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출 기간, 양, 농도, 해양 방출 핵종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핵 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정상 원전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세슘, 아이오딘,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상당수 검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삼중수소보다 최소 수백 배에서 최대 수천 배의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 물질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상적인 원전수 처리 방식인 삼중수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위험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만 이 정보들을 밝히겠다던 일본의 계획 또한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의 IAEA 조사단 참여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변국 참가를 검토하겠다던 IAEA의 입장이 일본에 의해서 거부된다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향한 비난 여론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방사능 관련한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마시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서 배포하면서 일본을 조롱했습니다. 반크는 이 포스터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도 번역해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오염수 바다 방류를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인들조차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크는 독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등 일본의 잘못들을 바로잡으며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침략 전쟁을 미화한 일본 우익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비판하기도 했고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크의 이런 활동들로 인해 일본 유튜버들이 결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이어 유튜버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16일 반크에 따르면 일부 일본 유튜브 채널에서 유포하는 반크 관련 허위사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크가 추진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 논리에 반박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구독자 약 5만 명을 지닌 일본의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7일 올린 영상에 한국의 반일단체 반크가 일본의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미국 FBI 출동으로 한국이 패닉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아 반크를 저격했습니다. 이 채널은 앞서 반크를 사이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면서 디도스를 일삼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일본 단체들이 반크를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반크는 FBI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사이버 테러를 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 유튜브 채널들이 마치 작전이라도 펴듯 집중적으로 반크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크 활동이 유의미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까지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국제사회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한국의 연구기관들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의 해수순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험 가동한 뒤 2023년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선진국의 예측 모델과 자료를 받아 활용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태평양 전체의 해류 흐름을 예측하는 자체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일본이 2년 후에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직접 개발한 태평양의 해수순환 예측 모델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조명한다면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몇십 년간 꾸준히 이어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를 방사능으로 뒤덮으려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일본의 야욕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에서도 오염수 방출 관련 소식을 꾸준히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반크의 투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